네, 안녕하세요. 포터브레이브 유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매킨토시의 인티앰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종류의 서로 비슷한 급의 인티앰프들인데요. 하나는 MA8950 TR앰프고요. 다른 하나는 MA352 하이브리드 앰프입니다. 이두 앰프는 개인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고 싶었던 그런 앰프이기도 합니다. 가격대는 MA8950이 조금 더 비싼데요. 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편은 아니고요. 출력이라든지 용도 면에서 같이 놓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은 제품이라서 이렇게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필요한 적당한 출력의 앰프는 뭐 아주 고출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형 스피커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는 이 정도 앰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얼마 전 제가 이두 녀석을 두고 뭘 살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저는 한세달 전쯤에 이 MA352를 구입을 해서 지금 쓰고 있고요. 이 와중에 이8950 리뷰가 의뢰가 들어와서 두 기기를 비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제품 리뷰를 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매킨토시 앰프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술들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파워 가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 파워 가드는 앰프에서 출력이 되는 신호를 모니터링을 해서 클리핑을 방지하는 일종의 보호회로입니다. 순간적으로 과도하게 큰 출력이 스피커에 확 입력이 되면 스피커가 잘못하면 고장이 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kHz 기준으로 THD가 2%를 넘지 않도록 조절을 해준다고 하네요. 두 번째 센트리 모니터 역시 스피커에 과도한 전류가 흐를 경우에 자동적으로 출력 신호를 멈추는 그런 보호회로인데요. 이 보통은 퓨즈를 안전장치로 사용하는 편인데 매킨토시는 퓨즈 대신에 보호회로를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토포머라는 기술입니다. 연결된 스피커에 임피던스에 관계없이 동일한 출력을 내주는 그런 트랜스포머고요. 파워가드하고 센트리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매킨토시 앰프들은 대체적으로 고출력 앰프들이 많기 때문에 다소 과할 정도로 스피커 보호에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 덕분에 매킨토시 제품들은 대체로 성능이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잔 고장이 없는 그리고 오래 쓸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두 제품 중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MA352부터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킨토시 MA352는 진공관 프리에, 그러니까 솔리드 스테이트 파워 구성의 하이브리드 앰프입니다. 프리다는 12AX7A, 12AT7 이렇게 채널당 한 개씩 총 4개의 진공관이 달려 있는데요. 요 각각의 것들은 EC183, EC181이라고도 불러요. 앞에 거는 이제 미국에서 부를 때 그렇게 부르고, 뒤에는 ECC, 이런 것들은 이제 유럽에서 부를 때 이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이 진공관 앰프의 재미 중에 하나가 여기 진공관들을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음색을 만질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제품도 당연히 진공관들을 입맛에 맞게 교체를 할 수가 있고요. 시중에 여러 가지 관들이 있는데, 이 제품에 들어가는 진공관 같은 경우에는 이 상대적으로 이 덩치가 큰 출력관에 비해서는 가격이 저렴한 편이어서요. 롤링 부담도 덜한 편입니다. 엄청 유명한 것들 있죠. 텔레폰 캔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간 명기들을 제외를 한다면 대체적으로 한 2, 30만 원대 정도면 4개를 모두 다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롤링의 부담도 좀 덜한 편이고요. 저는 아직 세 달밖에 되지 않아서 기본 관들로 듣고 있는데요. 한 내년 정도쯤에는 관 교체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들을 통해서는 저렴하게는 뭐 볼드라이언 같은 그런 관들도 잘 어울린다고 소리를 듣긴 했는데 혹시 유저분들 중에서 교체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출력은 8옴 기준은 200W고요. 4옴 기준은 320W입니다. 이 제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매킨토시 기술 중에서 오토포머, 그러니까 임피던스에 상관없이 출력을 맞춰주는 그런 기능은 빠져있고요. 뭐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선 사실 이게 크게 와닿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제 거에는 없고 8950에는 있다 보니까 뭔가 좀 하나는 진 기분이 들긴 합니다. 기기의 사이즈는 가로는 44.5cm, 세로는 25.1cm, 깊이는 44.3cm, 그리고 무게는 30kg입니다. 이 매킨토시의 앰프들이 정말 대형기를 제외하고는 크게 두 가지 외형으로 나뉘어지는데 바로 오늘 가져온 요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디자인부터 선호도가 많이 갈릴 것 같고요. MA352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앰프답게 전면에 진공관이 잘 보이도록 배치를 해두었고요. 그 뒤에 트랜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진공관 및 조작 노브가 자리하는 부분은 유광 스테인리스 스틸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정말 예쁘더라고요. 제 디자인적인 취향은 MA352 쪽인데 다만 이게 좀 건드리면 무조건 지문이 남아요. 그래서 관리하기가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스크래치에도 취약하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전면 버튼은 우측부터 전원 및 볼륨 노브, 중앙에 5개의 EQ 조작 노브, 그리고 헤드폰 단 옆에 가장 좌측에 인풋 선택 노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후면을 보면 제법 입출력단이 충실한 편입니다. 이것도 MA8950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긴 한데요. 일단 오토포머가 빠져있기 때문에 스피커 출력단은 좌우 한 쌍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 2개의 밸런스 입력단, 3개의 언밸런스 입력단, 그리고 MM 전용 포너 입력단이 있습니다. 출력은 별도의 서브우퍼와 연결할 수 있는 서브우퍼 출력단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매킹 기기들과 연결할 게 아니라면 사실상 나머지 단자들은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MA352는 순수 아날로그 앰프인데요. 이것도 MA8950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디지털 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원한다면 8950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따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측면을 보면 이 매킨토시가 각인되어 있는 히트싱크 디자인이라든지 양각으로 박혀있는 모델명 이런 게 또 멋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디자인적으로는 완전히 제 취향 저격입니다. 역시 기기는 일단 예쁘고 봐야겠죠. 이 맛에 또 매킨토시 구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MA8950입니다. 이 녀석은 TR 앰프고요. 몇 년 전에 출시가 되었던 8900-8900의 후속 기기입니다. 전작과의 차이라면 내부 필터 용량이 더 커졌다는 점, 그리고 모듈식으로 장착되어 있는 디지털 모듈이 있는데요. 이 녀석이 DA2로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오토포머가 적용되어 있어서요. 임피던스에 상관이 없이 200W 고정 출력입니다. 사이즈는 MA352와 비슷합니다. 가로는 44.5cm, 세로는 19.4cm, 그리고 깊이가 57.6cm고 무게는 34.1kg으로 조금 더 무겁습니다. 혼자 옮기기에는 좀 많이 버거운 무게예요. 이 녀석은 전형적인 매킨토시 디자인한 네모 반듯한 생김새에 MA352는 노브 속에 숨겨두었던 기능들도 별도의 버튼으로 밖에 꺼내뒀습니다. 전원 버튼도 아래 빨간색으로 따로 만들어놨고요. 뮤트나 EQ 기능 온오프, 출력 선택 버튼, 헤드폰 단 등이 하단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5밴드 EQ나 나머지는 MA352와 동일합니다. 참고로 매킨토시는 상급기로 갈수록 EQ도 더욱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들보다 상급기인 MA9000부터는 8밴드 EQ를 지원합니다. 후면을 보면 MA352보다 단자들이 더 많아졌는데요. 우선 오토포머 적용 기기답게 스피커 바이닝 포스트가 좌우에 각각 4개씩 달려 있습니다. 스피커를 2개 연결해라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각 채널에서 마이너스 맨 아래 꽂아두고 스피커 임피던스 스펙에 따라서 맞춰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그 밖에 1개의 밸런스, 6개의 언밸런스 입력단, MM, MC 각각 1개씩의 포너단이 달려 있습니다. MA352는 포너단에서 MM단만 지원을 했는데 850 같은 경우에는 MC단도 지원을 합니다. 352를 사용하는 저로서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부러운 부분인데요. 지금이야 MM 카트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게 또 MC가 있냐 없냐는 큰 차이니까요. 킨토시 앰프들은 별도의 포너단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포너단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MC 포너단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850 쪽을 구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대신에 352는 언밸런스 입력은 적은데 밸런스 입력은 또 하나가 더 많아요. 아니 이건 또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요? 저는 밸런스단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어서 이건 또 MA352 쪽이 더 잘 맞더라고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 한번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MA850의 특징 중에 하나가 DA2 디지털 모듈입니다. 앰프에 디지털 입력이 달려 있느냐,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선택지가 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일 텐데요. 뭐 있으면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 디지털 단의 교체 주기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저처럼 아예 배제를 시키는 순수 아날로그 앰프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MA850에 장착된 이 DA2는 그래도 모듈형이기 때문에 추후에 DA3 같은 후속 모듈이 나왔을 때 유상으로 교체가 가능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실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모듈을 좀 살펴볼게요. 광, 동축 입력 각각 2개씩, 그리고 USB 입력과 ARC를 지원을 하는 HDMI 단자까지 달려 있고요. 내부에 사용된 DAC 칩셋은 공식 스펙에는 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제가 검색을 통해서 좀 사진들을 찾아보니까 시러스 로직사의 DAC를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USB 입력 기준으로는 DSD512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요. 재생하지 못하는 음원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디지털 단은 거실에서 TV와 연결을 해서 홈 오디오로 사용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A352 같은 순수 앰프는 일단 자체적으로 TV와의 연결이 불가능하잖아요. 소스기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 소스기를 먼저 켜고
그 다음에 앰프를 켜는 과정이 다소 번거롭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890이 352보다는 홈 오디오 용도로는 더 적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이 890의 디지털 단은 딱 그 정도로만 활용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디지털 입력까지 포함되어 있는 올인원 기기다 보니까 뭐 이거 하나에 스피커만 물리면은 뭐 끝나겠지? 다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오산일 것 같아요. 이 890이 가지는 앰프단의 성능을 온전히 뽑기 위해서 이 DA2로는 조금 버겁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기기를 가정에서 사용을 하신다면 TV는 뭐 HDMI로 직결을 해두고 나머지 음악 감상을 할 때에는 별도의 소수기를 사용을 해서 아날로그 입력단으로 연결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잠시 후에 소개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리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앰프 모두 구동력에 대해서는 크게 흠잡을 데가 없는 수준입니다. 정말로 체급이 크다거나 구동하기 까다롭거나 뭐 바이앰핑이 필수인 그런 뭐 스피커가 아니라면 웬만한 스피커들을 구동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보통 이 가격대의 앰프에 물릴 만한 그런 같은 체급의 스피커에는 뭐 스피커의 능력을 100% 다 뽑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볼륨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올렸을 때에도 뭐 올리는 그대로 뭐 저, 중, 고 모두 흐트러짐 없이 쭉 끌어올려줬고요. 반대로 볼륨을 작게 줄인다고 하더라도 뭉개짐 없이 세밀하게 잘 들려줬습니다. 과거의 맥킨토시 앰프 스타일은 좀 묵직하고 진득한 그래서 좀 올드한 느낌도 없지 않거든요. 하지만 요즘에 나오는 맥킨토시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이 정도 토널 밸런스나 무게감이 듣기에 딱 적당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하게 묵직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또 하늘하늘 뭐 마냥 가볍지만도 않으니까요. 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힘은 충분하되 쓸데없는 무게는 덜어낸 듯한 그런 스타일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앰프 모두 저역이야 당연히 잘 나오고요. 보컬의 또렷함이라든지 고음역대의 시원함 모두 잘 살려내는 편입니다. 사실 이 정도 앰프 성능이나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남은 것들은 이 오디오 파트들과의 매칭 문제일 텐데요. 두 앰프를 들어보면 가장 큰 차이는 결국은 디지털 단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MA890은 전체적인 성능을 따져보기 위해서 이 내부 디지털 단인 DA2 모듈을 사용을 해서 신호를 받아서 들어봤고요. 352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앰프이다 보니까 외부 DAC를 한번 거쳐서 들었는데 이렇게 들었을 때에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352 쪽이 소리적으로는 많이 우세했습니다. 352에 물린 DAC는 마란치 SA10이었고요. 이 같은 소스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전에 사용했던 앰프 대비해서 이 352가 모든 면에서 이 소리의 사이즈들이 다 커졌습니다. 스테이징 커졌고요. 뭐 덩달아서 음상도 좀 더 커진 느낌이었고 같은 볼륨으로 들었을 때 보다 공간을 잘 채우는 그런 식이었는데요. 소리에 살집이 좀 붙는다 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음의 확장감도 좋았고요. 결과적으로 이 제품으로 앰프를 교체한 후에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듣고 있습니다. 이 890 같은 경우에는 앰프의 영역과 소스기의 영역을 완벽하게 딱 분리해서 나눌 순 없겠지만 일단 공간 장악력만큼은 352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한 가지 차이라면 소리에 붙는 이 살집의 크기가 줄어드는 대신에 그만큼 음상 하나하나가 가지는 경계는 더 또렷한 느낌입니다. 소리의 밸런스라든지 스테이징이 좋았고요. 그리고 딱히 음선을 건드리지 않다 보니까 다른 기기와 매칭하기 수월한 쪽은 352보다는 890 쪽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앰프 성능에 비하면 이 내장된 DA2의 소리 수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우선 토널 밸런스가 살짝 들뜨는 느낌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소리의 무게가 좀 덜 실린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테이징 같은 경우에도 좌우의 폭은 상당히 넓은데요. 상대적으로 입체감이 많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MA352를 같은 급이라고 쳤을 때 이 소스기와 MA352의 조합에 비해서 무대 깊이가 상당히 부족했고요. 하이파이 유저들이 좋은 소리를 따질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이 벽 뒤쪽 깊숙하게 들리냐 이런 것들을 좀 따지잖아요. 근데 그만큼 스피커에서 무대의 깊이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DA2 모듈로 들었을 때는 이게 다소 부족합니다. MA8950 자체가 뭐 소리가 가볍다, 딱딱하다, 깊이감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앰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디지털 단이 포함된 기기니까 원박스로 끝내겠다라는 생각으로 890을 운영하다 보면 소리가 상당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기의 성능을 100% 다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장된 DA2는 가족들이 편하게 사용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고 별도의 소수기를 운영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야 이 8950이 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제품의 공통점이라면 내장 포노단의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8950의 소리가 좋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턴테이블을 폰더단에 연결해서 들었을 때였는데요. 정말 세심하게 따져가면서 LP 사운드를 즐길 게 아니라면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LP를 즐기기에 무리가 없다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8950은 MA35에는 없는 MC단까지 달려 있어서 활용도가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이닐 음감 환경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8950 하나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제품 모두 EQ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EQ를 그렇게 즐겨서 만지는 편은 아닌데요. 이 매킨토시 제품들은 EQ가 상당히 잘 먹는 편입니다. 어색하지 않고요. 적당히만 조절을 한다면 뭐 밸런스가 틀어진다든지 음질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은 다른 건 건드리지 않고 이 30Hz 가장 낮은 부분만 살짝 올려서 듣는 편인데요. 그게 더 제 취향에 맞더라고요. 뭐 이것도 사용하는 스피커나 룸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지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활용하기가 좋으니까 이 기기를 구매를 하신다면 EQ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앰프 중에 어떤 걸 고르는 게 좋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뭐 가정용과 음감 전용 기기 요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기를 원하신다면 무조건 8950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제품 모두 구동력이나 밸런스는 훌륭하지만 음감의 관점에서 보면 소리를 조금 더 풍성하고 볼륨감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식의 앰프는 저는 3호2 쪽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음상이 조금 더 또렷하고 상대적으로 앰프만의 개성이 좀 덜한 제품을 선호하신다면 8950 쪽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주로 이 공간에서는 음감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볼륨을 많이 안 올려도 좀 더 잘 채워주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듣기 편한 스타일 그런 소리를 원했기 때문에 이쪽 3호2를 고른 셈이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음향기기는 일단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쁜 게 짱이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제품을 고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8950 쪽이 아날로그 앰프인 3호2보다 더 DAC 매칭에 공을 들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3호2보다 상대적으로 덜 주관적인 성향의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앞단에서 소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꾸릴 때 이쪽 이 8950 세팅이 3호2보다 견적가가 제법 더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이런 점들 참고를 하셔서 제품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